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 아래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좌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왕이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이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가비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면 예후가 끌어 번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같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죄를 박멸하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오늘 피를 부르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직접적인 교훈과 적용을 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예후의 통치 기간은 18년이었습니다. 28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람의 통치한 기간과 합산한 기간이고요. 예후는 심판청부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사기 시대의 제사장이고 또 사사이고 재판관인 그들은 군사적인 리더였고 외침을 맡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세로만 눈을 돌려도 전쟁이란 대단히 무분별하고 또 비윤리적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협상을 하거나 또 휴전을 하거나 그래서 절충안을 찾거나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중세 때의 그 기사들의 싸움을 보면 몸에 이렇게 정말 철인 28호 저희 어릴 때에 무쇠로 만든 사나이 정말 무쇠 갑옷을 입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20몇 킬로
그것을 입고 나면 말에서 떨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서 그냥 바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자는 죽는 거죠. 그러면 갑옷을 이기지 못해서 누워있으면 가서 목을 치는. 근데 그러지 않을 방법도 없는 거죠. 뭔가를 지켜야 되고 정말로 죽기 아니면 죽이기. 그래서 죽이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죽는. 목숨은 훨씬 더 경시되었고 마치 정글에 있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죠.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잡아먹죠. 그냥 좀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밑으로 수화를 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잡아먹든지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특히 고대의 전쟁은 그랬습니다. 살려두지 않는 거죠. 씨를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어떤 적을 제압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이는.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침략해 들어오는 주변 부족과 족속들에게 전쟁에서 지면 어김없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고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었던 거죠. 거기에 방어한다는 것은 역시 싸우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다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행동은 잔인했습니다. 예후의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은 엘리야가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과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샬롬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세벨의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또 이세벨은 예후에게 경멸을 보냈습니다. 엘리야에게 보냈던 것 같은 경멸을 보냈습니다. 네가 샬롬하냐? 네가 평안하냐? 예후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오므리 왕조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샬롬을 회복하는 도구로 이 칼날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후대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예후의 쿠데타와 그의 잔인한 행동을 나무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바알의 제사장들을 살해하는 예후의 행동 그것은 나중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역시 살해했던 유다의 왕 요시아와 비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문제는 폭력으로 화평을 이룩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 걸로 볼 때 호세아 이야기를 감안하면 예후의 그 반응은 아합의 70명 아들들을 살육하고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과 모든 42명을 또 살육하고 모든 사람을 살육한 이 부분은 예후 스스로의 결단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중에 폭력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이는 역사 속의 사실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는 전쟁에서 누구를 죽여야 하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비약을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로 저희가 얘기를 넘어간다면 죄를 박멸해야 한다. 죄와 결별해야 한다.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 점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역할을 살려두고서 우리가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박멸은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우상 숭배는 누룩과 같았습니다. 또 바이러스와 같았습니다. 점점 번져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DNA를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그들이 다시 속사람의 왕이 되고 죄가 기생해서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거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점차 몰락해 갑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또 세상을 위한다 그런 명분을 갖지만 조금 지나면 세상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몰락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두려워하고 애굽을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경을 바치고 눈치를 보다가 애굽에로 갈까 아수르에게로 갈까 바벨론으로 갈까 전전긍긍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퇴양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자니 기준이 높고 세상의 눈치를 보자니 하나님을 버려야 하고 그래서 양쪽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에게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온 사람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극렬한 세상 지지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세상에 가서 붙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신자들이 와서 다시 세상 편을 드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버린 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답을 찾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는 잘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살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세상 편 들고 하나님과 신자와 교회 비판하는 그런 스파이들을 세상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필요로 할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적그리스도 혹은 안티기독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고 성경 공부 하던 사람들이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선교사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가 마음이 비뚤어져서 뭔가 마음이 상해서 비판적이 되어서 별 관심도 없는 세상에 교회와 기독교와 또 목회자와 얻은 것을 성경을 다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려주는 사람들. 세상은 잠깐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토사구팽입니다. 사냥할 때만 잠깐 사용했다가 사냥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그 앞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처럼 이상한 머리하고 그리고 복장을 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습 그대로 다 따라갈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으니 세상 모습 다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또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문화도 또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우리들의 복식도 우리들의 먹거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 속으로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전도하겠느냐.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편에 분명히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구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합의 아들들은 바로 그 화근과 같습니다. 죄와 유혹의 화근들을 우리 안에 살려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불신앙의 요인들을 잘라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박멸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박멸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율법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되 우리가 분노함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 자신이 분리될 수 있는 거죠. 죄는 우리 자신과 하나 되는 게 일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백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내가 만든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은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살아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은혜는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사로 맞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조된 것을 우리는 주사 맞듯이 맞고 아멘으로 맞고 약을 먹듯이 먹고 사모함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거죠.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과 밀착해서 나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엔터를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된다 그랬잖아요. 죄도 역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그냥 가만히 허용하면 죄는 동의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은밀한 거니까 은밀한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동의한 걸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예스 아멘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힘과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죄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긴한 걸로 해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철석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도 비슷하죠. 초기값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 하시는데 그건 보이는 작용입니다.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막 나타나죠. 그런데 죄의 기운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잠식해 들어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처럼 드러내놓고 편지를 보내고 드러내놓고 숙청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분명한 전쟁을 선언하시고 또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어요. 망가질 때는요 어떻게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내 성품과 태도와 언행과 표정과 모든 것들이 망가져 가는데 잘 모릅니다.
예. 본인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보면 알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두운지, 왜 태도가 저런지, 왜 말투가 저런지, 삶의 태도가 왜 이런지,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왜 경언을 당하는지, 예. 주변 사람들은 보면 알죠. 본인은 잘 모릅니다. 예. 속에서부터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은혜하여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자기에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 가르고 쪼개고 떼어낼 것을 떼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들은 예, 많은 에너지를 내고 열량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일생 동안 이어집니다. 물론 어릴 때 또 청년의 때처럼 그렇게 빛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런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는 변질됩니다.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도 장애를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지각 능력, 인지 능력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변질되고 조금씩 망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속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정도로 섭취해서는 우리는 이 망가지는 우리의 육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들을 점차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평형상태에 이를지 모르겠어요. 은혜 다 까먹고 변화되어가는 육신 모습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뭐 7, 80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0, 40 넘어가도 나이가 드는데 그 나이에도 근육이 빠집니다. 쉽게 빠지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더 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술을 하면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근육이 수술을 하면 근육이 빠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정말 근육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회복이 더디고 느린 거죠.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지 않으면 뭐 보기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플 때에 회복 능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도 마찬가지로 우리 근육을 길러야 합니다. 은혜의 근육이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화되고 죄의 도전을 받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정신력이, 복음적인 정신력이 약하면 이겨내지를 못해요. 양육을 받은 분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큰 시련이 있을 때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분이 양육을 받으면서 영적인 근육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강도로 주사를 맞지 않았더라면 이겨내기 어려웠을 거다. 보나마나 잠수 탔든지 아마 겨울 한 3개월 보내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든지요. 거의 절반 우울증에 안색은 노랗게 돼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기운 없이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자꾸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수에게 웃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웃음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은혜의 색깔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으면 자꾸 웃음이 나는 거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심각하고 진지해지기만 한다 그러면 열심히 있고 진리에 가까워졌다는 게 아니라 뭔가가 지금 예, 바이러스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없는 교회를 예, 말씀의 진지한 교회라고 본다면 천만에 만만해. 저는
즐거운 웃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재 개그 말고요. 정말 행복한 미소와 그리고 반가움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또 좋은 유머가. 성경에서 예수님도 유머 감각이 많았고요. 그리고 언어의 유희도 자주 하셨어요. 니고데모하고도 하고 베드로와도 하고 그리고 그를 잡으려는 하속들과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머러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물론 하나님의 진노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즐거워야 하고 그러면서 고강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한마음교회는 고강도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소, 변전소와 같기 때문에 높은 출력으로 내보내려면 우리 안에 깊은 은혜가, 큰 은혜가, 고강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갈급해야 또 우리를 사모함이 있어야 고강도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셨고 우리를 플랫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하고 충분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런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디아스포라의 교회는 저희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요청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디아스포라 주제도 저에게 큰데 개척,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교회 개척. 그래서 오케이,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기대는 또 많이 있죠. 저희가 이제 각 교회들에게 제자 훈련도 심고, 어제도 세 교회 큐티 세미나 했죠. 또 끝나고서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에게 피드백이 있었어요. 이런 점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한마음교회 사역팀 모습 참 좋아 보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고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이제 또 청년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는 비디오를 안 켜놓고 줌으로 할 적에 그냥 소리만 해놓고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역팀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역팀은 내가 보니까 크림도 잘 바르고 되게 머리도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들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렴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아 채워야 되는 거죠. 오늘 대강절도 다가오고 아드벤트 칼렌더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선물을 할 것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절도 보냈잖아요.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 이겨낸 환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받아야 될 처지인데요. 그러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지금 선물 목록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주고 싶은 아이들이 지금 많습니다. 저는 아프다가 낳은 애들은 다 선물을 줘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 헌신한 분들에게는 선물을 해야 되겠다. 뭐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법은 우리가 분노해야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강도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칼 같은 예후 같은 칼날로 쓰임 받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칼날로 쓰지 않으세요.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 치유하는 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서 우리가 등대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플랫폼 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어제 말씀에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정말 승리의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를 완성의 의지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계속 달리게 하려는 그런 뜻과 의지가 있는가?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성공하느냐 마느냐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서 목사님이 자꾸 서푼짜리 인생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허로이 아주 가벼운 작은 조각배, 종이배 같은 인생을 큰 파도 위에 주님께서 띄우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의 바람에 맡기고 성령의 파도에 너를 띄워라. 예, 망망한 대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고 죄의 바이러스를 이겨서 하나님의 왕조 또 복음의 길을 우리가 지켜내고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눈치 볼 것인가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은 분노하며 싸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길과 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승리하고 압도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